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.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나 또 개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들을 자주 사용합니다.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. 때때로 여러가지 말보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과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감동과 행복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들과 은유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이 상징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구약 성경의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봉사의식들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. 바로 이 희생이 나를 위하여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심령은 감동으로 채워지고 모든 현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온 천연계와 인간관계와 흘러간 수많은 역사들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을 위한 많은 예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 속에 기록된 모든 표현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로 깨닫는 기쁨으로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